안녕하세요. 부당언니 강희예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하면은 네. 뭔가 좀 웅장하고 네. 잘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늘로 막 날아다닐 것 같고 그죠? 네. 개천에서 용 난다는 얘기 있듯이 대부분들 용띠 하면은 강할 거다. 쉽게 얘기하면 너무 강해서 찔러도 피 안 나올 거다.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죠? 그렇죠. 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용띠들이 많이 혼자서 외로우신 분들이 많아요. 아픈 거, 슬픈 거 힘든 거 많이 티를 안 낸다고 봐야 되는 거죠. 남들한테는 잘 표현을 안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. 용띠들 전반적으로 올해 하반기 운세는요.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둥기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그런 해예요. 올해 하반기까지 조금 더 주의하시고 조금 더 안전하게 가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그럼 하반기 주의하면은 네. 내년 2021년에는 좀 괜찮을까요? 내년 21년도 운은 21년도 초반에 말씀드릴게요. 아, 이렇게 또 시크릿 하시게 또 하시네요. 여운을 남겨주시는 거네요. 깜빡했어요. 야, 말할 뻔했어요. 그럼 하반기만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. 네네네. 지금 현재 상황 유지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. 예를 들어 나빠지지 않게 조금 더 씩씩하게 현명하게 조금 더 이겨내시길 응원해드리고 싶고요. 유지하는 그런 하반기 운으로 볼 수 있겠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픈 거 솔직히 안 좋은 거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띠예요. 용띠가 스스로 많이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가끔 이렇게 상담 한번 해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. 연애는 좀 어때요? 용띠분들?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띠가 안 좋은 거는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연애도 나서지를 못하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많이 처지는 그런 형국이에요. 짝사랑을 하는 분들이 너무 좀 많겠네요. 그렇죠. 짝사랑하고 좋아도 좋다는 말을 못하고 그래서 좀 제자인 강희 언니가 봤을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많이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띠기도 해요. 자, 용띠들 경자년 하반기 조금 더 힘내시길 응원해드립니다.